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또 최고의 인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상징을 여러 가지 들자면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상징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볼 때에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십자가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신 십자가를 꽤 많이 써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있지 않고 십자가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 속에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거기 예수님이 없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가 비어있는 십자가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디서든지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행위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만 아니라 부활의 상징으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부활은 갑작스런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한 장 가득히 담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의 소식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라는 교회가 고린도의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참 특이하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문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아마 놀라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표였어요. 가장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 귀한 것을 알고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고린도 같은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되짚어보면은요, 그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 가운데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생겼는데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은혜도 많이 나타났는데 부작용도 꽤 많았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타락한 문화 속에 빠지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 싶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켰으면 너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시다. 그 얘기예요. 기초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게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이가 누굴까요? 아마 다메섹에서 눈 멀고 집거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나니아였을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도 예수를 주로 믿는 이였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열매 맺고 열심을 다했겠죠. 아마 그가 한 일들 중에 그때는 몰랐겠지만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음성 듣고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한 것, 가장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죠.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믿었고 나도 그 동일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 이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믿고 그 다음에 전파해 주어서 또 그것이 그들에게 믿어지고 그들이 또 간직하고 전파하여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전파한 그 복음의 요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인데 그건 뭐냐면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가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일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워진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졌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예수님의 사건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것은 소설가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직접 본 부활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대표적인 첫 증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도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해갖고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첫 증인들의 무리를 보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몇 명의 여인들과 제자들이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덤가의 여인들도 보았고 엠마오 길로 가던 다른 제자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이전에 육신에 있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그들이 처음에는 몰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확실히 알아보았죠. 예수님이시다. 처음 보았을 때 다른 사람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과거 그들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모습이었어요. 다시 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된 모습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못 알아봤지만 그들의 영적 안목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보여진 때는 언제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증인들이 참 많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들은 것을 토대로, 직접 증언을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인이 허다하게 살아있고 몇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형제들로 표시된 것이 중요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형제들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 자기를 죽인 자들, 자기를 재판한 자들, 부신자들, 못 박은 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나는 살아났다,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해도 도무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폼나게 나타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 앞에 나타나면 빌라도가 까무라쳤을 겁니다. 공회에 나타나니까 아주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아, 우리가 드라마 보면 갑자기 옛날에 당하던 사람들이 지위를 얻어갖고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홍길동, 아니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어사출도 같은 걸 기대하다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다 형제들, 믿는 자들, 낙심에 빠져있던 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자들, 그들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불신자들, 대적자들, 악한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좀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아마 그렇게 됐다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도 거의 100%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쳐도, 손 마른 자를 고쳐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으시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모함하던 자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나사로도 예수도 죽이자 획책하던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을 리가 만무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증거할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15장 7절 고린도서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게 나와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아들 예수가, 아니 형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기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등장을 하지만 엉뚱할 때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면에 나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할 때도 있었고 교회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기에 우리의 형님이셨던 야고보 나오지도 않아요. 유다서 1장 1절 또 다른 동생이죠. 유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이다, 또 뛰어난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넣게 되면 훨씬 더 친밀한 내용이 있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데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만 표현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머문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증인의 대열에 사도 바울도 동참했어요.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서 관계를 맺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겸손하게 또 부끄러운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날 때 자기 모습이 어땠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다. 즉 죽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세상에 활동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어가는 자로 일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과는 가장 반대 방향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된 길을 가는 자기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도록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그의 고백이 나오죠. 계속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BC와 AD가 완전히 나뉘어진 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죠. 과거는 예수의 박해자였습니다. 성도를 잡아들이고 사형 판결을 얻기까지 가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대적자로 심판당할 자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무지와 죄로 물든 과거, 심판과 저주가 예약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 응답했습니다. 전적인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더 열심히 대해서 내 과거의 잘못을, 죄를 만회해야 되겠다. 전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복음도 수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자신감 가득했고 지식도 많았고 경력도 충만했고 열심히 있었던 바울,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가던 그 길은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겸손해지고 은혜를 아는 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분열되어 싸우던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 아느냐? 너희들이 서로 우열을 가릴 때냐? 아마 그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 서로 싸웠어요. 그랬잖아요. 자기도 무지했을 때에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알고 교만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였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간에 팔을 나눠 싸우고 있어요. 갈등을 빚고 있어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투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15장 전체를 들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첫 증인에서 그 다음 증인 대를 이어서 지금 너희에게도 복음이 이르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의 과거의 이 어리석음, 연약함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견고해졌다. 성숙해졌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인 줄 알고 나는 돌이켰다. 이런 특별한 증거와 증언과 삶이 있어서 우리는 돌이켰지만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이 부활의 예수를 너희가 듣고 믿었으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뭐 그래야 좀 믿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없이도 예수를 믿는 것이 더욱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나시니라. 우리는 그 당시의 증인보다 더욱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해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승들이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지금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귀한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로 가까운 이 세계로 늘 전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평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